오늘은 세페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멕시코조씨입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페에 왔습니다. 세페는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멕시코나 멕시코 시티에서 제일 유명한 스페인어 어학연수 기관입니다. 세페에 대해서 작년에 영상을 3개나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작년에는 여기 세페의 모든 과정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됐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다행히도 대면 수업이 진행됩니다. 올해부터 대면 수업을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세페에 왔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세페 봄 1코스 수강 신청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 개강인데, 물론 온라인으로도 수강 신청도 할 수 있고요, 레벨 테스트도 볼 수 있고 등록도 할 수 있는데, 대면으로 바뀐 이 모습을 좀 담아보기 위해서 세페에 직접 왔습니다. 이 세페 등록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렇게 열 체크를 하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설문지인가요? 먼저 작성을 받네요. 설문지 쓰고 여기 안에 보건실 같은 데서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선생님이나 선생님 유튜브 보다가 또 할래 하겠다. I'm going to introduce. 코로나 음성이 확인되면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제 여기 세페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 가입을 미리 하고 계신 분은 여기서 로그인만 하면 됩니다. 결제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수강비는 15,000 페소예요. 이건 인터넷으로 결제도 가능합니다. 한국 신용카드도 문제없이 결제가 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이름이랑 금액까지 영수증으로 확인이 됩니다. 결제를 하고 나면 이 건물에서 문법 시험을 봅니다. 여기가 문법 시험을 보는 컴퓨터실입니다. 여기서 문법 시험을 먼저 보게 됩니다. 지문이 있으면은 그 지문에 빈칸을 이렇게 둬.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문법을 넣는 거야. 총 몇 문제? 지문이 30문제 정도인데 그 지문 안에 빈칸이 한 4-5개? 총 30개 지문에 문제는 한 100문제 정도? 컴퓨터 화면에 시간 제한이 따로 없었지? 시간 제한 없는데 거기서 알려줘. 그래도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체크되는 시간은 따로 없었고, 직원이 나와서 몇 분 몇 분 이렇게 얘기해줬다. 시험 끝나면 바로 결과 나와? 아니, 내가 알 수 있는 건 끝내고, 없고 끝내고 그리고 좀 기다리라 하면서 이제 다른 장소로 안내해줘. 제 영상을 보고 도움받으셔가지고 세페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저를 보고 인사해주셨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재욱입니다. 김재욱이요. 김재욱님 반갑습니다.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해서 뿌듯합니다. 이제 컴퓨터실에서 문법 시험을 마치고 여기서 오랄 시험을 봅니다. 한 30분 정도 본 것 같은데? 너네 가족은 어떠니? 너는 누구니? 한국에서 직장 생활 뭐 했니? 거기는 어떤 곳이니? 너 어디 살았었니? 그곳에 유명한 게 뭐니?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거 소개해봐. 갔던 여행지 있니? 멕시코에서? 거기가 왜 좋았니? 되게 기본적인 것들 물어봤어요. 언제 도착했고, 어떤 거 해봤고, 혹은 좋아하는 노래나 자기가 뭐 역사적인 인물이나 누군가를 소개해달라. 그거 외에는 되게 막 되게 어려운 질문들은 없었어요. 기본적인 자기소개 같은 거. 쓰기 시험은 장을 구한다는 전제 하에 자기를 소개하고 회사 사장한테 보내는 편지? 이런 느낌으로 글 쓰는 게 A4 한 장 쓰는 거였죠? 100자 내외로? 네, 그 정도. 그러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요? 100자는? 네. 근데 생각보다 뭔가 포맷을 지키면서 쓰려니까 말하는 것보다 조금 포멀하게?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레벨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 레벨 3이래! 아, 다행이다. 레벨 테스트 결과를 받으면 여기 컴퓨터실에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수강 신청을 시작합니다. 이제 수강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레벨 테스트에서 레벨 3이 나오기 때문에 에스파뇰 트레스가 나오고 시간대를 정하면 됩니다. 아침 수업, 오후 수업, 메인 수업 말고 회화 수업을 하나 골라야 됩니다. 그것도 시간대가 오전, 오후 나눠지거든요. 이거 고르면 되고요. 이제 교양 수업을 하나 고를 수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춤 수업인데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춤 외에도 예술이라든지 역사 수업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선택한 수업 세 개를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여기서 확인을 하면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최종적으로 영수증이 나오고 수강 신청한 과목 나오고 사인을 하면 됩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학생증을 만들어줍니다. 교재를 받으러 갑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 레벨에 맞는 책을 받게 됩니다. Estas son las actividades que tiene la universidad. Entonces puede usar. Aquí está el mapa de la universidad.
이런 과정으로 셉페 현장 등록을 마치게 됩니다. 사실 뭐 어려울 건 없고요. 그리고 여기 직원들이 하나하나 붙어가지고 친절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표현을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셔서 직접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시간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시험 시간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셉페에서 대면 수업이 진행되니까 스페인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스페인어를 멕시코에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셉페에 오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원래 없었던 건물인데요, 새로 지었고 여기서 이제 컴퓨터 시험을 보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 옥상에다가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쉴 수 있는 그런 테라스 공간을 마련해 놨대요. 여기 위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가 셉페의 전경입니다. 주차장이고 저 안에가 쭉 이제 강의실들. 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셉페 안에 있는 카페테리아입니다. 여기서 커피랑 간단한 간식들, 빵 그런 걸 먹을 수 있고요. 간단한 음식도 팔아가지고 점심 먹기에 딱 좋습니다. 여기가 식당, 그리고 바로 옆에가 약간 중앙 광장 같은 조그만 광장인데, 저기 탁구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행사나 축제나 그런 것들을 여기 광장에서 하게 됩니다. 또 예쁜 조형물을 배경으로 학생들이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이렇게 작은 정원이 이어지고요. 이 오른쪽 건물이 이제 사무실 건물들, 뭐 학생 서비스랑 도서관이랑 있는 그런 건물이고, 이 왼쪽에 있는 건물들이 이제 강의실입니다. 강의실이 약 20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학사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예요. 여기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뭐 학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여기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가? 아, 여기가 이제 메인 사무실입니다. 셉페. 올라 보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샌드로? 네? 샤파스? 여기가 좋았던 건 아니겠지요? 여기는 셉페 안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학생들이 공부하고 뭐 책을 보는데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이 뒷문으로 나가면 셉페 비밀의 정원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공부도 하고 얘기도 하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도 작은 정원인데요, 학생들이 쉴 수 있게 새로 만든 조그만 정원이라고 합니다. 셉페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학생들이 공부하고 여기서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요거 선물로 주세요. 선물로. 요 셉페 마스크를 선물로 주셨어요. 저도 이제 셉페 직원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우남대학교 후문 뒷골목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학교 후문에 술집, 밥집, 뭐 카페 이런 거 모여 있잖아요. 멕시코 우남대 후문에도 이렇게 약간 대학생들 거리가 돼 있어요. 지금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분위기가 확실히 활기차고 대학 뒷골목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런 노점들도 많고요. 햄버거나 뭐 핫도그, 피자 이런 거 많이 팔고, 이렇게 학교 뭐 스티커, 학교 마스크, 뭐 학교 가방 이런 거 이렇게 파네요. 이렇게 피자 같은 거 많이 팔아요. 조각 피자. 학생들이 한 조각씩 먹게. 네, 언니선. 소머스 데코레야? 그렇게. Porque ven a visitar aquí. Ah, estoy estudiando aquí. ¿Estudiando? Sí, sí. Wow. Qué padre. Bueno. Gracias. Buen provecho, buen provecho. 우남대 홍문 앞에 한국식 식당이 있어요. 짬뽕 라면, 돈가스, 떡볶이, 비빔밥. 여기 사람 엄청 많네. 꽤 피디에론. 라면. Buen provecho. Gracias. 그 식당 말고 또 있어요, 여기. 한식 인기 진짜 많다. 와, 사람 엄청 많아. 사람이 꽉 차 있어. 라면을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 올라, 올라. 미스모. 미스모, 미스모. 레스코스타? 에스피칸데? 한 포기도? 에스타 스탄다. No, es que él no tolera nada. Buen provecho. Gracias. 이 학교 주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논문 같은 거 재보내주는 그런 데도 많고요. 이 뒤에 바로 우남대 의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대 유니폼을 이렇게 팔아요. 책 같은 것도 많이 팔고. 이 책이 10페소래. 혹시 이거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CDP인데요. 와, 이게 아직도 존재하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 CDP를 썼었는데, 야, 이게 아직도 있습니다. 소니 CDP, 이런 거.
신기하다. 이런 걸 직접 이렇게 고치시는 분이 처음 보는 것 같아. 이게 바로 롯데리아입니다. 여기서 돈을 걸고 저기 이제 주사위 돌려가지고 일치한 그림에다가 돈을 걸면 돈을 더 주는 그런 게임이에요. 제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저는 코로나에 걸겠습니다. 이렇게 주사위라는 그림을 맞춰가지고 이까지 돈을 더 받는 거지. 나 코로나. 오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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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오 대박. 걸렸어. 내가 걸렸어. 나 코로나 걸렸어. 내 더블레? 꽈뚜로. 꽈뚜로? 오 꽈뚜 메세스? 네. 야. 그라시아스. 2페소를 걸고 10페소를 벌었어. 여기 보라초. 아 왜? 엔 5. 엔 2. 엔 네비토. 나 칼라베라. 에헤. 결국 아까 보낸 10배소 다 날렸습니다. 역시 도박은 땀에 가야 돼. 그라시아 세뇨. 그라시아.